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거 보세요. 제가 여기 개천가에서 하천가에서 정말 보물을 만났어요, 여러분. 자, 일로 와보세요. 제가 이거 익모초. 아, 여기는 벌써 이렇게 됐네. 이 익모초가 여러분 어머니의 약초다. 그리고 여성들의 약초다. 그 다음에 하여튼 혈액순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모든 이게 여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다. 어떠냐면 저는 이거 지금 요 때만 되면 저희가 생즙을 먹으려고 이걸 지금 따라오는 거거든요, 여러분. 왜 요 때 되면 생즙을 하냐면 말르면 물이 안 나와요, 여러분. 요 때는 지금 요걸 잘라서 요걸 잘라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요.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소주잔 한 잔 정도,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만드세요. 그래갖고 이게 즙이 잘 안 나오거든요. 물 섞지 마시고 즙을 꼭 짜야 돼. 이걸로 꼭 짜가지고 이 물만 드시면 더위를 안 타요. 더위를. 제가 이거는 저희 왕언니가 제가 뉴질랜드에서 나왔을 때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강아지처럼 제가 헐떡헐떡거렸거든요. 에어컨 속에 아니면 살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막 이 머리가 이게 뭐라 그러죠? 이 머리에서 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두통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또 때리고 막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. 너무 통증이 심하면서 더위가 더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. 그럴 때 언니가 야 밖에 나가자 그래갖고 이런 개천가루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를 땄어요. 요때 되면 요 개천가루 와갖고 꼭 요걸 따거든요. 이걸 따면은 어떻게 되냐면 언니가 그때 땄을 때 언니가 이걸 따라다니니까 이걸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거의 이게 들어갈 때쯤 돼서 거의 이거 꽃이 피고 막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요. 근데도 언니가 갈아서 진짜 소주잔 반잔 정도씩 밖에 안 나왔어.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줬는데 와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살겠더라고요. 사람이 살겠고 저는 밖에 나가 그래서 해마다 이걸 한 번씩 해서 즙을 내서 먹으면 절대로 더위를 안 탄다. 더위병이 안 온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생리통이라든지 여러분들 있잖아요. 치매 예방도 되게 좋대요. 여러분 이게 치매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너무 좋대요. 그러니까 여성들 생리통 뭐 불면증 모든 게 하여튼 여성들의 질환 속에 있는 모든 거는 익모초 어머니 이거 말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거는 생즙은 더위 때문에 제가 이거 갈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조금 꽃이 폈을 때 몽우리가 지고 꽃이 폈을 때 이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말려놓으면 겨우내 지금 여름에 먹어두면 가을 여러분 여성 부인병이라든지 갱년기 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싹 없어집니다, 여러분. 여성이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익모초는 건초로는 늘 옆에다 놓고 쓰더라도 한 번씩 끓여 먹는다. 아니면은 따뜻한 물에다 우려서 먹는다. 이 차를. 저희가 강가에서 꽃필 때쯤 되면은 다 따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해놔서 저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약초 중에 하나가 이 익모초예요. 청정지역에 여기 괴산 청정지역이거든요. 여기는 공장도 잘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괴산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고 괴산에서 여러분 진짜 괴산이 사이버 국민을 모집한대요. 군민, 사이버 군민. 행정관과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. 저기에다가 뭐지? 공시지가 하는데 그 뒷면에 보니까 괴산의 군민, 사이버 군민을 모집합니다. 혜택도 많이 준대요. 그러니까 사이버 군민은 행정과에다가 한번 해보세요. 자, 저는 요거 어머니 약초라는 이 익모초를 옆에 꼭 두고 수시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부어서 한 잔씩 드셔라. 잊지 마세요, 여러분. 저 여기 많아가지고 좀 이거 해가지고 같이 가서 즙내가지고
나눠 먹어야겠어요, 여러분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어머니 나물, 어머니 약초.